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러면 우리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모시고 또 증시의 각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 동반자 증시각도기 신한금투 영업부의 곽상준입니다. 동반자 또. 수트가 아주 멋지십니다. 요즘 좀 저 인센 좀 받았나 봐요. 아 뭐. 뭐 네. 자, 뭐부터 시작합니까? 환율부터 시작해보죠. 환율부터. 네. 이야기할 거리가 많고, 사실은 미국 시장에 대한 약간 노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현금 보유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고민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예. 환율 조금 이따 시작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실적을 좋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안 좋은 뉴스예요. 뭐냐면은 실적이 좋았으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실적이 발표되니 나올 게 나왔다 하는 그런 톤이죠 현재. 그렇다면 앞으로 실적이 아무리 좋게 발표가 돼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 가격 부담을 느낀다,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경계의 가드를 역시나 올리는 상황으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미국 시장은 가격이 좀 높으니 조정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정받아도 상관없는 상황인데, 한국 시장은 비싸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과연 한국 시장이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경계감이 있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식시장이 심리적으로 뭐 패닉을 당하든 안 당하든 명확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 3월 달이나 4월 달처럼 주가 너무 빠졌기 때문에 이건 올라야 된다. 너무 뻔하다. 지금은 사야 될 때고 이빨 꽉 물고 버텨야 될 때다. 이렇게 명확할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가격이 좀 너무 높다. 이건 좀 지나치다. 경계를 하자. 이것도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또 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애매한 때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땐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다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헷갈리고 애매한 건 뭐냐면, 거기에 비해서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 시장은 비싸진 않아. 네. 비싸진 않은데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잘 모르겠는데, 미국 시장 떨어지면 우리도 좀 떨어지겠지, 뭐 이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판단에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좋다면 그냥 고 한두 방 얻어맞아 상관없다. 그냥 고. 네. 네.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 조금 애매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네. 그리고 현금 비중이 하나도 없다. 그것 현금 보유 비중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주관적인 판단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회사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뭐 무슨 퍼니 뭐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을 보면 그렇게 뭐 매력적인 가격은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안 올랐으면 별로란 얘기지 뭐. 아니, 주식 시장에 주관이 어디 있어요? 아, 주관 없습니까? 주식 시장에는 데이터는 모두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네. 내 마음에 사면 무조건 좋아지지, 주관적으로는. 그래서 주식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산 기업도 좋아 보이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우리가 소유 편향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주식의 투자는 편향과의 싸움이에요. 네. 뭐, 앵커 효과도 있잖아. 앵커 효과, 그 뭐지? 그 닷 효과.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유 효과도 일종의 앵커 효과예요. 내가 보유함으로써 이 회사가 좋게 보이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서 또다시 나를 삼자화시키고 내가 가진 종목을 삼자화시키는 거는 당연한 태도입니다. 네. 제가 하도 답답해갖고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좀 얘기를 따로 좀 해야 되겠어. 그 주식이 네. 정프로를 사랑하게 해. 정프로가 주식을 유방적으로 사랑하지만.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건 있어요. 네. 나의 주관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시장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라는 주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장과 나를 따로 떼어서, 그러니까 시장의 일반적인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포지션을 지키겠어. 이건 주관적인, 그 뭐라 그럴까, 이건 약간 주관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나의 그 성향, 나의 태도를 지켜가는 것. 이거는 그 주관성은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투자의 대상은 모두 객관화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예, 투자의 대상을 객관화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내 선호에 따라 움직이면 그거는 패망의 지름길인 거죠. 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월요일 아침부터 너무 세게 나왔네. 네, 환율부터 보시죠. 네. 환율을 보시면, 환율이 달러 지수가 93.35.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네. 똑같은 상황인데요. 달러 지수는 93.35, 94.78에서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고. 네. 그럼 유로화가 만든 것이냐? 네, 유로화가 만든 거 맞습니다. 그래서 유로화는 1.165예요. 1.160이었거든요. 예, 유로화 강세인데. 그러면 엔화는 어떻게 됐냐? 엔화는 106.14로 106.8에서 더 떨어졌어요. 그럼 뭐냐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있었고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엔화가 네. 제일 또 제일 위에 있었고. 그다음이 유로화. 유로화 강세가 끝나지 않다.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이 한번 조정을 끝내고 난다면 그 다음에서도 유로화가 강세라면 네. 아, 오케이. 자, 이제 뭔가 좋아지겠네. 하는데 달러도 약세를 보여주면서 그 흐름을 어디서 먼저 보여주고 있냐면 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 또 올랐어요? 1900이에요, 이제. 1899니까. 1900에 왔습니다. 오원영 네. 팀장이 얘기할 때 샀어야 돼. 어? 네. 여기 또 써놨더라고, 그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유가도 이제 뭐 나쁘지 않아요. 41대 중반인데 이것도 역시 달러 약세가 반영되고 있는 거죠. 유가가 나쁘지 않다는 거. 유가는 원래 나빠야 돼요. 왜? 미국하고 중국과 싸우고 있으니까. 방 빼라. 빨리 방 빼. 못 빼. 너나 빼. 막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가 거기에서 군사 전문가 하나 잡아들였잖아요. 체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뜨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떨어졌어야지 당연히. 근데 유가가 올랐다는 건 이건 달러 약세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반면에 구리값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서로 싸우니까 아무래도 구리는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요. 그래서 환율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은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났다. 역시 그럼 채권 어떻게? 채권은 강세인데 채권의 강세폭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10년물이 1BP가 내려갔거든요. 그럼 강세폭이 크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이 꽉 찰 만큼 강세예요. 이미 강세로 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 네네. 위에 남은 공간이 별로 없어. 제로금리까지 얼마 없기 때문에 올라갈 게 별로 없는 거죠 지금 채권은. 그래서 이제 금리가 세게 못 내려간 거고, 어쨌든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났고, 그리고 달러 약세도 실현되고 있고, 이것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기술주들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났냐? 인텔에서 드러났다. 인텔이 예, 인텔이 7나노를 지어놔야겠다고 했어요. 못 만든다, 우리 7나노 못 만든다라고 얘기하니까 16% 빠졌거든요. 16%. 근데 실적은 아주 좋았어요. 전년 대비 실적은 아주 좋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도 실적은 좋았죠?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건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관련이라서 사실 실상으로 영업이익이 플러스 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그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고 네. 경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건 모두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인텔의 16% 하락을 누가 가져갔냐? AMD가 다 갖고 갔어요. 지사수? 네. 네. AMD가 16% 올랐습니다. 네. AMD가 16% 올랐는데 탈취해 갔네. 네. 그죠? 시청을 탈취해 간 거야. 같은 날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네. 금요일 날 16% 빠지고 16% 올랐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졌는데. 야, 작년에 미국 시장에서 AMD 롱에 인텔 쇼친 사람 제일 많이 본 것 같아. 네, 그렇죠. 어? 네. 그런 거지. 그래서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이거 못다한 방송은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인텔이 7나노 지연했습니다. 한 게 이제 이 시세로 금요일날 나온 것이고, 그래서 그걸 제가 카페에 올려드렸는데 그 얘기를 지금 드릴게요. 지금 시간 좀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술적으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네. 얘기거든요. 인텔이 뭐라 그랬냐면 7나노를 지연한다고 하면서 아웃소싱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7나노를 아웃소싱 하겠다? 네. 어디? TSMC? 자, 인텔은 삼성? 어떤 회사냐면 원조예요. 네. 반도체 원조고 전공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공정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설계를 가지고 있죠. 그죠? 설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4분 만에 할 수 있을까? 초특급으로 빨리 해야지. 5분 만에. 그런 시간만 주려고. 곽 부장은 저녁으로 옮겨야 되겠어. 이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애간장만 태우고. 아니, 얘기 다 해요. 5분 만에 저녁으로 옮겨야 되겠어. 네. 그러니까. 자, 이게 인텔이 설계 X86 계열이잖아요. 네. X86 계열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거부터 잠깐 얘기할게요. 인텔이 왜 이렇게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느냐. 네. 아키텍처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키텍처 기반에 있는 회사들이 어디냐면 인텔과 AMD입니다. 네. 네, AMD고 이게 그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셋 컴퓨터예요. CISC. CISC 진영이에요. 이 진영인데 이게 지금 연산을 빨리 하고 좋은데 발열이 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전력 소모도 많고 근데 정확하고 빨라요. 이쪽은 그런데
그것과 다른 한 진영이 또 있어요. 이걸 우리가 리스크 진영이라고요. Reduce Instruction Set Computer예요. 네. 여기 대표 주자가 ARM입니다. ARM. 명령화 체계가 상당히 단순하고요. 근데 이 단순한 체계에다 뭔가를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이쪽 문제가 뭐냐면 ARM이 로얄티를 너무 비싸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요하게 이용하고 있는 대상이 네. 누구다? 기업이 애플이다. 그렇죠. 애플이 그래서 이제 맥북까지도 ARM 칩으로 간다라는 건데 이거의 네. 특성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저전력입니다. 예, 저전력이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에 상당히 적합한 거죠. 근데 이게 영역을 점점점 키우고 있고 A13 칩에서도 그렇습니다만 A14 칩에서도 아마 그 성능 그 상상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네. 그래서 드디어 컴퓨터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두 진영이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네? 이 리스크 진영이 지금 하나 더 분리가 됐습니다. 리스크 5라고요. 그 뭐예요? 이거는 버클리인가? UC 버클리예요. UC 버클리의 그 원조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이윤섭 박사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네? 리스크를 개방형으로 만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러프합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소프트웨어의 윈도우 말고 뭐 있죠? 리눅스. 네네. 리눅스처럼 이렇게 열어놨어요. 근데. 오픈소스로? 네, 네. 오픈소스로 열어놔서 명령체를 단순하게 이렇게 딱 정해놓고 사람들이 또 호환이 가능하도록 뭔가를 이렇게 덧붙일 수 있도록 했는데 하여튼 요즘에 한 몇십 개로 딱 그 명령을 고정해놨다고 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미국이잖아요. 버클리였는데 얘네가 지금 본사를 스위스인가 유럽으로 옮겼어요. 제가 정확한 나라가 기억이 안 나. 스위스 만들 거예요. 리스크5가? 리스크5가. 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엄청난 함의를 갖고 있는, 아, 이거 못 알아들으시네. 자,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은, 네,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잘렸잖아. 아, 저 많이 늘었어. 네? 네. 다 잘렸잖아, 다 잘렸잖아. 네, 지금 미국한테 지금 하웨이 잘리고 또, 네, 그 다음 ARM 칩 기술 못 쓰게, 아키텍처 못 쓰게 네. 하고, 당연히 X86도 쓰지 못하게 할 거고 막 이렇게 다 잘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중국한테는 이게 유일한 구원. 남은 건 리스크5다? 예. 구원자입니다. 네. 세이비어. 네. Save your risk of 5.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은 여기에 올인할 겁니다, 앞으로. 올인할 거야. 그래서 성공하면, 네. 성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 대한 기술 독립이 가능하죠. 네. 네.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올인할 거고, 이렇게 되면 뭐냐? 그동안에 완벽하게 하나로 다 장악을 했던 인텔이 점차 분화되는 거예요. 인텔의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인텔 제국이 무너지고 네?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버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인텔입니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서버 시장 완전히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부가 가치의 노트북 시장 같은 거 다 날린 거야,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쪽에 라인 안 줬거든. 네. 별로 안 되니까 돈이. 근데 서브 시장을 완벽하게 지금 다 장악했어요. 새로운 시대를. 네. 제대로 읽은 거죠, 사업을. 자, 근데 7나노, 인텔의 10나노나 인텔의 12나노는 다른 진영의 7나노, 8나노 뭐 그런 거보다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나노, 12나노 해도 살아남는 거예요, 얘네가. 네. 근데 이제 7나노를 아웃소싱 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아웃소싱은 뭐예요? 설계를 아웃소싱, 아니지. 설계는 얘네밖에 못해. 제조. 제조. 그렇지. 제조를 아웃소싱 하겠다는 삼성. 얘기예요. 네. 그럼 누구한테 할 것이냐? 삼성 TSMC. 잘하는 건 TSMC가 잘했지. 네. 그럼 명확하게 보여줬죠. 네. 세계 1등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국뽕 날리면 안 되고 여기서 우리 냉정해줘야 됩니다. 네. 냉정하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TSMC 잘하지? 네. 지금 대만은 시간회에서 벌떡벌떡 해요. 지금 시장이. 아, 좀. 네. 불끈불끈으로 바꿔주세요. 왕성하다. 그게 더 이상합니다. 네. 특삼전탕. 아, 예. 네. 특삼전탕 좋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자. 네. 근데, 그, 시간 다 됐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곽동희 부장을 시간대를 저녁이나 혹이, 저 신설하는. 빨리, 잠깐 지금 빨리 해야 돼요. 옮겨야 돼서 찬성하는 분들 좀.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 TSMC의 라인이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네. 이미 풀캐파야. 근데 캐파를 더 늘릴 수는 있지.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일 잘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잘했지. 삼성전자가 왜 저렇게 됐어? 힘들어졌어. 파운드리가 애플 거 AP 실패하고 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걸 그래 모조리 다 잡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쟁사가 아니잖아요. 응? 그런데 과연 그러면 라인은 많아. 삼성과 라인 많고 5나노 3나노도 하겠다고 해갖고 EUV 공정해갖고 준비를 많이 해놓긴 했어. 네. 근데 잘한 건 여기야. 그러면 여기를 줄 거냐 여기를 줄 거냐 막 고민인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옛날에 들었던 정보. 네. 오스틴 공장 미국에. 네. 아 그렇지. 오스틴 공장이 뭐 했어요 원래? CPU 하던 애들이에요. 그거 날려버렸잖아. 그거 접었잖아. 그러니까 왜 접었냐는 거지. 그거를
왜 접었냐. 인텔 사장하고도 만났다는데. 에. 빨리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원래 논술 저기 그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TSMC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삼성도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이 갖고 오게 되면 이 파운드리 시장이 이제 대변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조 회사를 데리고 오는 거잖아. 네. 원조 회사를 데리고 오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서버 회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서버 칩 회사. 네. 이러면 이게 이제 파운드리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예, 삼성 파운드리가 그렇게 애타게 강력히 바랬고, 신문 이게 난 저는 그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비메모리 분야에 투자했다라는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겠죠. 예, 이 얘기가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은 미국 시장 굉장히 부담이고 힘든 거는 사실인데 파운드리 시장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게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 근데 이제 막 얘기가 나온 거니까 시간은 상당히 걸립니다. 예, 시간은. 근데 네. 인텔 인사이드 그 기계음 비슷한 인텔 인사이드 그거 진짜 아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네. 아, 참. 아 근데 저건 있어요. 그 인텔이 이게 공정의 미세화 공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건 맞는데. 이게 무너진 거라고 보기도 또 어려운 게 왜냐하면은 서버 시장을 새로운 시장은 다 잡아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액 기준으로는 그게 후퇴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이 너무 커진 거죠. 그 커지고 있는 시장에 다른 놈들 다른 걸 잡아갔다. 근데 이제 CPU 이러면은. 시장에서 GPU 시장으로의 이 큰 네. 이동. 그래서 엔비디아가 끝나는 거예요. 네, 네. 컸죠. 자, 그 얘기는 네. 저녁에 한번 저녁에 네. 네. 저녁으로 옮기래 지금. 네, 저녁에 한번 좀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